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58 Natural Remedies인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치유 58가지 이유 가운데 있는 중요한 천연치유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유튜브에서 이 우엉 강의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우엉이 동이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막 그래서 우엉을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하고 우엉을 뭐 요리를 해서 드시기도 하고 난리였죠. 게다가 이제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또 우엉을 많이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엉이 그렇게 중요한 음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엉은 특별히 이제 21세기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별히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장 암 환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죠. 게다가 탄수화물, 자, 뿌리 채소의 탄수화물과 또 칼슘, 칼륨, 식물성 스테롤, 탄닌,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뿌리 채소 이런 게 다 들어 있네요. 게다가 폴리페놀 산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칼로리가 적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엉의 이제 약리적인 작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엉의 말린 뿌리와 잎은 종종 이뇨제와 발한제, 해열제로 사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면서 복수가 차고 할 때 또 흉수가 있거나 할 때 이뇨제를 종종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연 이뇨제인 옥수수 수염이나 여러 가지 코코넛 열매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엉이 상당히 혈액을 맑게 하면서 이뇨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날 때 해열작용을 하는데도 땀을 많이 빼서 해열작용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채소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러한 소독작용으로 인해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질병의 원인이 간이든 폐든 신장이든 어떤 경우에도 이 질병과 싸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이제 섬유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죠. 비타민 C도, 비타민 K도, 또 B6 같은 B군도, 칼륨이나 마그네슘 함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엉뿌리와 씨앗은 특별히 감염의 치료제로 많이 활용하고요. 피를 맑게 하는 혈액정화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우엉의 효능 가운데 특별히 총 43가지의 영양성분이 있는데 이눌린과 사포닌,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해독차 드시죠? 인디안 돼지감자, 여기서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해서 인디안 돼지감자 차를 드시고 또는 당뇨 환자분들도 여주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우는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여주차나 여주액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인디안 돼지감자로 천연 인슐린, 이눌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데 우엉에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죠. 이눌린이나 사포닌 성분이 주성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콜트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서 이 모든 혈관 질환을 막는 모든 혈관 질환의 원인이 바로 지방이 범인인데 이 지방을 녹여내는 가장 좋은 약이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채소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 산화 질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아르기닌. 이 아르기닌 외에도 17가지 아미노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건강 체크할 때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부족한 거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요새 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스 코슨 박사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독요법과 영양요법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르기닌 외에도 17가지 아미노산이 있고 또 칼슘이나 인이나 여러분 다 검사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뼈밀도가 다 떨어져 있고 칼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아서 칼슘이 보유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사실들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입증하셨죠. 그래서 이런 무기질 성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엉에는 이눌린이나 사포닌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이눌린, 그리고 사포닌, 그리고 리그닌, 그리고 아르기닌 외에 17가지 아미노산 외에도 9가지 중요한 무기질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비타민 C나 E나
K와 같은 영양소, 또 식이섬유와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엉은 음식이라기보다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도록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우엉의 양리적인 작용을 보면 특별히 췌장과 관련된 병이 아주 좁습니다. 췌장과 관련된 병이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예방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췌장에 염증이 있다든가 췌장암이라든가 이런 소화기계통에도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고요.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고의 혈액정화제이고 혈액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점액질, 혈액의 지질 농도나 콜레스테롤 농도 이런 것들을 쫙쫙 흡착해서 녹여주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엉이 혈액을 맑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 혈액정화제이기도 하고 소염작용이 탁월합니다. 소염작용이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소염작용이 탁월하고 해독을 하는 데간 기능에 열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간에 있는 담석, 신장에 있는 결석들을 해독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엉의 효과를 보면 종기나 부스럼, 등창 등의 피부병, 그리고 통풍이 있을 때도 그리고 류마티즘 여기 보시면 류마티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후염이나 두통이 있거나 감기, 또 좌골신경통,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모든 구강질환, 편도선에 염증이 있을 때 이뇨작용 등 우엉은 정말 탁월한 양리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우엉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양리적인 작용을 하는지 보니까 부스트 이문 시스템, 면역 체계를 굉장히 증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엉 요리를 자주 해서 드시면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파이스 알트라이티스, 이 관절염, 류마티즘, 뼈밀도가 낮으신 분들 지금 상당히 많으시죠. 그럴 때 우엉 요리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메리츠고당, 메리츠와 또 포기하지 못하시는 요리들 있으시죠.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골다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음식들 있죠. 뭐 오메가3나 뭐 DHA나 EPA나 목숨 걸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뼈를 가장 튼튼하게 하는 애들은 그런 동물성을 드시면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의 균형을 깨트려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안전하게 햄프씨, 치아씨, 아마씨, 게다가 이런 우엉처럼 이 관절염과 싸우고 류마티즘과 싸울 수 있는 요런 천연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프리벤스 캔슬, 암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우엉이 도대체 음식인지 약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 임프로브스 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이 소화기계, 소화체계를 굉장히 증진시키는 소화기계통의 병이든 아까 췌장과 관련된 병들, 당뇨병이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을 방지해주고요. 또 췌장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도나 담낭 쪽에 폐색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소화기계통을 상당히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밸런스 이즈 블러드 슈가 레벨스 혈당 수치를 균형을 맞춰줘서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췌장과 관련된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엉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For a healthy liver, 간을 위하여, 간의 건강을 위하여 우엉은 굉장히 또 도움을 주는 음식이고요. Cures tonsillitis, 편도선을 치료하는데도 편도선이나 인후염이나 구강염이나 이렇게 구강계통에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탁월한 양리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도선을 치료하실 때도 편도선이 붓거나 인후염이 있거나 할 때도 우엉을 차로 달여 마시면 굉장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엉은요, 류마티즘의 백신이라고 불립니다. 관절염, 류마티즘, 좌골신경통의 백신, 예방접종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에키네시아도 도움이 되지만 우엉은 보니까 류마티즘의 백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류마티즘의 예방접종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엉이 이렇게 탁월한 양리작용을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우엉은 해독작용을 많이 하는데 독을 그대로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제로 가장 강력한 게 숯을 드시면서 해독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엉은 독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길가나 산업시설 근처에서 채취한 우엉을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야생에서 재배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되게 지금 지난달에 다녀가신 교수님도 밭에 텃밭에다가 이제 이런 걸 키우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텃밭을 좀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들 재배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탈수증 환자들은 이제 혈액을 계속 너무 맑게 희석하기 때문에 수술하실 분들은 2주 전부터는 우엉을 섭취하는 걸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늘상 식사 때 자주 드셔도 좋지만 특별히 임산부나 환자분들은 너무 과량을 드시지 않도록 우엉이 좋다고요. 내리 우엉차 다려 드시고 뭐 난리가 납니다. 유튜브에 한번 떴다 하면 그 다음 날 되면 안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엉차 들어오고 우엉뿌리 들어가고 방에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두해서 드시지 마시고 균형지게 우엉은 우엉대로 또 연근은 연근대로 모든 것이 다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드시면 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엉을 잘 섭취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